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이 배지가 날아왔습니다. 평화철도 111 중앙역장 중앙유세단장 평화철도 111 중앙역장 정청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더불어민주당 유세단 이름이 평화철도 111입니다. 이 우리는 남북이 하나 되어 평화를 일구고 일자리를 만든다 라는 뜻에서 111 이렇게 정했습니다. 여러분, 이곳 경상남도 그리고 창원시를 일본의 파란 물결로 파란을 일으켜 주십시오. 경남 도정을 이끌었고 그리고 창원시정을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 경제도 살리고 지역발전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을 찍어주시고, 아니다, 이제는 뭔가 바꿀 때가 됐다,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손발을 맞추면서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창원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1번 허성무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